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서는 고 인류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라진 고 인류, 특히 호모 엘렉투스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그 교훈, 메시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보시면은 주먹돕기와 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또이 주먹돕기, 핸드엑스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사라진 고인류 호모 엘렉투스는 어떤 인류였는지 한번 조사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많은 고고학에서 이야기하는 또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은 인류들이 살다가 갔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을 잘 사용했다고 해서 호모 하빌리스 또는 잘 알고 있는 호모 에렉투스 직립 보행을 아주 완벽하겠다고 해서 호모 에렉투스. 이 고고학에서는 이 호모 에렉투스가 현생 인류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유럽에서 발견되는 하이델베르크인, 또 방금 말씀드린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발견되는 호모 프로렌시스, 뭐 이런 인류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인류가 남긴 주먹돕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보신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그 고고학에서 또 인류 진화론적으로 이 호모 엘렉투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아프란시스, 첫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아주 내 용량이 이렇게 작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엘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나아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호모 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모 속이 되려면은 직립 자세와 이족 보행을 해야 되고, 자유로운 손 움직임, 내 용량이 750cc 이상 돼야 된다. 근데 어쨌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뇌 용량이 부족해서 호모 속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가 되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호모 속, 속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제일 낮은 종이 있고 그 위에 속이 있죠. 제너스. 그 다음 위에 과, 패밀리가 있고 목이 있고. 이제 예전에 생물 시간에 좀 배웠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속과 종. 이 속과 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니까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모 속, 그 다음에 표범 속, 이 표범 속 안에는 이 사자, 호랑이, 제큐어, 표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자는 펜테라 레오라고 하는 이 종이죠, 종. 그 다음에 호랑이도 펜테라 타이거, 이 학명을 이렇게 다 붙인 것이죠, 타이거, 그죠? 제큐어는 펜테라 옹카, 그 다음에 표범은 펜테라 파더스, 뭐 이렇게 요 속과 종이 이런 학명으로서 붙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이란 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촌들이죠. 속 안에 있는 표범 속 안에 있는 호랑이, 사자, 제키오, 표범은 사촌들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또 패밀리 과가 있는데 고양이 과 안에 사자, 치타, 집고양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개과에도 보면은 늑대, 여우, 자칼, 코끼리 과에 코끼리, 매머드, 마스토돈, 지난번에 배운 마스토돈, 그대 영장류과에도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또 여기에도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그대 영장류과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계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 속이라는 것은 이제 뭔 말을 이야기하냐니까, 호모에 속하는 호모 하빌리우스, 호모 엘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이제 쭉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모 하빌리우스에서부터 호모 엘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 네안데르탈린이 가면서 뇌 용량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뇌 용량이. 그 만일 진짜 이것이 뭐 진화에 의했던, 안 그러면 이 호모 에렉투스 여기서부터 다 같은 종이었던, 뭐 이게 분류상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서로 다른 속에 속한 서로 다른 종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로 같은 종인데 오래전에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좀 바뀐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뇌 용량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뇌 용량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하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이제 15세기에서 19세기에 발견된 그 유골들 116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조선시대 평균 남자 키는 161cm. 뭐 제가 170이니까 그 당시 태어났으면 뭐 작은 키도 아니죠. 그 여자 같은 경우는 148.9cm.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남자인 경우에 보면은 155, 우리보다는 좀더 작죠. 그죠? 뭐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놈이라고 이제 이렇게 왜소하다고 했어요. 외놈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평균 키가 작았던 것은 영양 상태와 또 질병 등의 보건 위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영양 성분의 섭취가 부족하고 질병 등을 겪으면 키가 작아진다는 사실은 보건학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다. 이걸 먼저 이야기해 놓고요.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키가 이렇게 참 영양 상태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호모 에렉투스의 뇌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커진 뇌를 위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불의 사용과 고기를 섭취하면서 뇌가 커진 것은 아닐까? 그죠? 어떻게 커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커진 뇌를 위해서는 뭔가 이제 계속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그 방법으로서는 이 커진 뇌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하튼, 요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기 시대, 오래전에 이 석기의 발명이 인류의 생물학적 발전에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250만 년 전까지 초기 인간은 채식을 주로 했습니다. 주로 따먹는 것이죠. 그죠? 과일을 따먹고, 그죠? 그러나 이 석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이제 육식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석기. 이제 고기를 가죽을 벗겨내고 이 석기, 그죠? 도끼, 주먹 도끼로서. 그래서 이러한 육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두뇌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영양 상태가 뭐 호모 엘렉투스에서 좀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데 진화가 되든 변화가 되든 어쨌든 좀 나아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기라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뭐 하찮은 것이지만은 인류의 그 생물학적 발전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기의 변화,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석기 시대를 나눌 때 어떤 석기를 사용했냐, 물론 이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석기의 변화도 이 시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 전기 구석기 시대, 여기에 이때 호모 엘렉투스가 태어나고 이때 만들었던 그 습기 도구, 그것이 갖는 그 의미,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이 시대 때그 오래전에 습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또 30만 전에서 3만 년 사이에 이때 이제 현생 인류가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또더 나아가서 이때 이제는 후기 구석기 시대, 이때는 이제 어떤 습기를 사용했느냐. 그 오래전에는 구석기 시대 때는 우리가 말하는 뗀 습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타제 습기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뗀 습기. 이제 요거는 이제 간 습기, 우리는 이제 마제 습기, 갈마자죠. 마제 습기라고 이렇게 배웠죠. 어쨌든
이 습기가 어떤 시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하다. 가면 이제 호모 에렉투스 그 시대 때 어떤 습기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호모 에렉투스 그 이전에는 그냥 채집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채집. 그러나 이제 호모 에렉투스의 이 도구 돌칼을 사용하게 되었고, 불의 발견,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냥, 초식 동물을 이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이 특별한 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냥을 했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최초의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생활을 했다, 어느 정도 집단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 호모 엘렉투스가 어떤 인종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조지아 지역에 드마니시 지역에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는 한 180년 전에 호모 엘렉투스 화석이었어요. 그리고 키는 한 137c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오래된 화석이 동유럽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미 호모 엘렉투스는 20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탄생과 거의 동시에, 이 호모 엘렉투스는 한 200만 년 정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돼서 아프리카를 탈출해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흩어져 갔다고 보는데, 이 오래전 180만 년 전 그새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은 호모 엘렉투스는 아프리카에서 탄생하자마자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이주해왔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증거 중에 한 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이 이론이 자꾸 바뀝니다. 뭐 이런 걸 감안하셔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7cm 이 작은 그 원숭이뼈는 아닌 것 같은데, 화석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뼈하고 비슷한 이런 작은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이제 호빗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호모 엘렉투스 이전의 고생 인류로 호모 프로렌시스인데, 이것도 역시 아프리카 탈출이 아니라 1년에 1km씩 초식 동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만 년이면 만 킬로 이동이 가능하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등지로 이동은 20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 어쨌든 서로 다른 지역에 아주 고인류들이 다 같은 종인지 또는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조그만 차이로 이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류들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호모 엘렉투스는 어떤 인류였느냐?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호모 엘렉투스 사냥법은 어떻게 해서, 그때 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냥을 했을까? 그 지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냥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참 빠르지도 않고, 동물들에 비해서 빠르지도 않고, 날쌘 뭐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냥을 했을까?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인류는,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다른 동물은 털이 있어서 계속 달리는 데 있어서 약한 거죠. 빨리는 순간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장거리에 인간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땀이 나서 체온을 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그 당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한 개인데요. 계속 추적을, 그 동물은 중간에 쉴 수밖에 없는데 더워서, 사람은 땀이 나서 식히기 때문에 마라톤 뛰듯이 40km 이상을 뛰어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동물이 이제 가다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 열에 체온이 올라서 더 이상 뛸수 없을 때, 그때 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동물들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사냥법이 없을 것이다. 그 당시 무기가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고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제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그 돌도끼. 그 돌도끼, 어떤 거 있었는지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 엘렉투스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발명품인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호모 엘렉투스라는 그 인류가 진짜 이것을 우리하고 좀 다른 종인 호모 엘렉투스가 이걸 만들 수 있었을까? 진짜로. 참, 예,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이제 고고학에서 이야기할 때, 인류가 만든 첫 습기입니다. 첫 습기. 고인류가 되든 어떻게 했든.
이 올드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돌을 끼워서 이 날카로운 부분으로서 동물의 껍질을 벗긴다든지 또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데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어떤 도구는 지금 현재 원숭이들도 돌을 내리쳐서 이런 걸 도구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좀더 지났어. 이거는 뭐한 200만 년 전에, 170, 8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아슐리언, 이 도구, 주먹돕기. 이 손에 쥘 만큼, 이제 이렇게 양면이 이 칼날을 딱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추상적인 이 모습을 그려놓고 따듬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어떤 능력.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생각해 놓고 이걸 따듬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호모 에렉투스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슐리언 컬처. 이것이 오랫동안 백만 년, 이백만 년 동안 이런 것을 거의 백만 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가 호모 에렉투스 그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그죠? 이것을 잘 만드는 일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슐리언 이 주먹돕기, 이 아슐리언, 이 프랑스 아슐리언 지방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슐리언 컬처라고 문화, 아슐리언 이 문화가 이제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프랑스에서 발견되고 이런 영국에서 발견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이제 저기 이 올도완 단순히 돌을 부숴서 이 날카로운 면을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슐리언과 올도완의 이 서로 다른 이제 시대, 그죠? 이것이 바로 호모 에렉투스가 사용했던 주먹돕기입니다. 이런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아슐 문화가 뭐냐니까 아슐리언 컬처, 이 전기 구습기 시대 습기를 제작하는 이 고고학적인 이 공법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큰 차이였죠.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나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 주먹돕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먹돕기는 또그 다음에 나서 네안데르탈린에게 이렇게 네안데르탈린이 주먹돕기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보고요. 또그 뒤에 현생 인류에게도 초기에 이 주먹돕기 사용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 구석기 시대와 선석기 시대 인류의 현생 인류의 습기 제작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이 바로 아슐리언 이 컬처, 이 주먹돕기를 만드는 기술 이런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 이 주먹돕기와 집게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집게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한쪽 면만 아까 그 올드완 타입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에는 주로 주먹돕기, 아슐리언 컬처가 있었는데, 아슐리언 공법으로서 이 주먹돕기를 만들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주먹돕기, 아슐리언 공법으로 만든 이 주먹돕기가 발견은 되지 않았고, 주로 집게만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진 것이죠. 발견이 안 됐으니까요. 이 아슐리언 도끼가, 주먹돕기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오래전 습기 문화 때부터 고인류가 살았던 그 당시부터 동아시아가 문화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었다. 뭐좀 아시아에 있는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일이죠. 이런 것이 고고학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비우스 라인이라고 해서 고고학자 모비우스가 만든 이 라인인데 이 아슐리언 도구가 발견된 곳은 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유럽, 이런 지역에는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비우스 라인,
요 라인 여기까지만 발견되고 여기는 집게, 아시아에서는 집게가 아주 단순한 집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동아시아가 지금도 낙후되었지만 그 오래전부터 고대 인류가 살던 그때부터 뭔가 이 창조적으로 이런 추상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 모비우스 라인. 은근히 그 인종차별적인 이 모비우스 라인이 고고학에서는 그 당시 1970년 말까지 유행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왜냐니까 이 아슐리언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발견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어디서 발견됐겠습니까? 예, 조금 거칠고 두껍지만은 이 주먹도끼가 바로 그 유명한 어디입니까? 연천군 전곡리 말뭐 들어는 봤죠. 국사 배웠으면은 이 연천군 전곡리에 발견된 이 아슐리언 습기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이 구습기 유적에 큰그 보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한 2, 30만 년 전에 이 한반도에 구습기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것이죠. 이 날카로운 양면, 재질이, 돌의 재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하강암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서 깨기가 힘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투박하지만은, 이 틀림없는 아슐리언 주먹도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 모비우스 학설을 무너뜨리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주먹도끼 발견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 동영상으로서 시청을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좀더 이해하는 데, 여러분한테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기도 북부 한탄강 유역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연구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중 전곡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이자 가장 큰 규모의 구석기 유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 한탄강 인근의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한탄강의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현무암 대지에서 전곡리 유적이 발견된 것이지요. 당시 형성된 현무암의 상부 점토층에서 집중적으로 석기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땅에 묻혔던 전곡리 유적을 세상에 알린 것은 바로 이 주먹도끼였습니다. 1978년 한탄강변에서 발견된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아슐리안형 석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동아시아 학자들한테는 구석기 학자들한테는 이게 전국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편견을 깰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발굴할 때 처음에 뛰어온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뭐 그다음에 미국 사람, 뭐 이런 그 학자들이 거대한, 이거 위대한 학자들이 뛰어와서 본 그런 이유입니다. 당시 모비우스란 고고학자는 주먹도끼가 나오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아슐리안형 문화권으로, 주먹도끼가 없는 동아시아는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했는데 거기엔 더 미개한 문화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런 모비우스의 학설을 한 번에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슐리안형이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벽한 좌우 대칭에 날카롭게 양날을 세운 타원형, 아슐리안형 석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C'est très important parce que si vous voulez, c'est aussi une étape
au niveau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et mentales de l'individu. C'est-à-dire que lorsque l'on va fabriquer des bifaces, c'est un moment où on est capable de faire abstraction d'une forme, d'avoir une forme figurée dans son cerveau et de pouvoir la projeter sur la matière. Et c'était important parce que c'est un moment de l'évolution mentale de l'individu. C'est aussi une découverte importante parce que c'est la première fois que l'on va voir apparaître des formes géométriques de façon répétitive. Et c'est aussi un moment extrêmement important parce qu'il y a une grande mobilité qui va apparaître avec l'HLR. C'est vraiment à ce moment-là que l'homme quitte ses régions d'origine et va partir vers l'Asie, vers un peu partout, et en groupe beaucoup plus important. C'est une libération de son berceau natal. 구석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주먹도끼. 과연 만드는 일은 쉬웠을까요? 구석기인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었을까요? 강가의 차돌로 알려진 우리에게 익숙한 규암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험을 해본 결과 한 20개 정도 주먹도끼 제작 시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주먹도끼라고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석기를 제작하는 그런 결과는 3개에서 5개가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이런 완성 형태의, 그러니까 그 당시 고인류가 제작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숙련도와 그리고 숙련도만큼이나 또 어떤 운도 따르게 됩니다. 구석기인들의 지적 능력과 기술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주먹도끼는 생각보다 만들기 어려운 도구였습니다. 웬만한 힘으로는 깨뜨리기도 힘든 단단한 석재 때문이지요. 전공리의 주먹도끼가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석기에 비해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차이로는 석재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석재의 차이는 그 여기서 보시는 석재는 그 전공리 일대의 그 임진 한탄강 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규암재 자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런 그 규암재는 상당히 경도가 높습니다. 경도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그 떼어내는 작업에서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것은 고인류가 이것을 제작할 때 상당히 많은 힘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먹도끼는 참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실용적인 수준을 과도하게 넘는 이 장신구나 사치품이 지닌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 만드는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진화 인류학자들은 혹시 이승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이라고 이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밖에도 우수한 지적 능력, 양호한 재정적 능력, 탁월한 미적 감각, 균형 잡힌 육체를 가시하고자 이 주먹도끼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다시 생각하면 그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명품이 있듯이 그 당시 고인류 호모 엘렉투스도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자주 사용하기보다도 명품으로서 하나쯤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섹시 핸드 엑스 theory라고 합니다. 참 너무 이 균형 잡힌 너무 이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만들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혹시 모르죠.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사냥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또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없냐 이런 것이 아주 그 개인의 그 중요한 능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실용적으로 썼던 사용했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품이 그 당시 아니었을까? 정말 잘 만들었죠. 보십시오. 그죠?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육식 사냥이 가능해졌고 채식이 아니고 고기를 뜯어내어 먹을 수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그 당시 호모 엘렉투스가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었는지 좀 우리하고 우리한테 추정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들을 진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와 다른 그런 종이었을까? 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저는 지금 만들어도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핸드 엑스, 이 주먹도끼는, 특히 아슐리언 같은 이런 주먹도끼는 이 정도 오래 전에 또 만들어졌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170만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아마도 멀티 유시스, 다목적 용도에 지금 맥가이버 칼같이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그런 용도로서 이것이 다양하게 사용됐을 것 같아. 땅을 팔 때도 쓰고, 나무 껍질을 벗길 때도 쓰고, 그죠? 아주 중요한 그 당시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었던 그 명품의 그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중요했던 그 주먹도끼, 전공리에서 이 주먹도끼는 그럼 누가 발견했느냐?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네, 그 주먹도끼는 미군 병사였던 그렉 보엔이라는 사람이 여자친구 이상미 씨와 한탄강변을 걷다가 그의 눈에 이상하게 생긴 그 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 준비된 그런 분에게 이렇게 발견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서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고고학자인 브로드 교수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스 편지를 쓰니까 그분이 정말 놀라면서 내가 꼭 가보고 싶지만은 갈 형편이 안 되니 서울대에 계신 김원용 박사에게 한번 찾아가 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용 교수가 보고 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공리에 주먹도끼가 발견되어서 모비스 이론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보시면은 이 전공리 유적을 전기 구습기 시대 약 27만 년 전으로 판정한 데스몬드 클라크 교수가 있고요. 클라크 교수가 여기 있고요. 또 그 옆엔 동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고 김원용 서울대 교수께서 이렇게 생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발견했던 그 그렉 보엔, 그 당시에서는 젊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공리 박물관 개소식하고 할 때 초청되어서 그 아내 김상미 씨와 와서, 김상미 씨와 함께 와서 이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도장 스탬프를 찍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그런 말 합니다. 내 인생이 한국의 이 군부대에 와서, 그 당시 이제 그 고고학을 전공하고 돈이 없어서 군에 입대해서 돈을 좀 모아서 다시 공부하려고 왔다가 한국에 와서 큰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한 개는 그 주먹도끼를, 아슐리언 주먹도끼를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고, 또 그 안에 김상미 씨를 얻었던 이 두 개의 큰 행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그 후에 미국에서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박물관장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서 관절염이 심해져서 이제 은퇴를 좀 일찍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주먹도끼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이것도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고 그런 또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주먹도끼를 통해서 오래전에 살다가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호모 엘렉투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그것을 좀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먹도끼, 집게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2016년도에 이 파주와 파주 적성 연천 이 도로공사하는 중에 이것이 이제 또 발굴이 돼가지고서요. 이 주먹도끼와 이 집게들이 천여 점이 출토가 됐는데요. 이제 이 도로공사하면서 연천 남계리 유적 발굴 조사 결과 주먹도끼, 집게 등 구석기 시대 천여 점이 발굴이 됐다, 출토가 됐다. 그런데 이 유적은 처음에 우리 그 발견됐던 연천 증곡리 유적에서 약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증곡리가 오래전에 이 구석기 유적에 보고 구석기인들이 그 당시 거기서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주먹도끼에 얽힌 이야기로서 아, 고 오래전에 살았던 그 고인류 호모 에렉투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추정도 해봤고요. 또 이런 도끼 도구들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도구 발명됨으로 인해서 인류의 그 생물학적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주먹도끼는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큰 주먹도끼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 요거 다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에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가 왜 만들었겠습니까? 손에 잡을 수 없는데요. 예. 이런 큰 도끼들이 손도끼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가 왜 만들었을까? 그죠? 한번 나름대로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주먹도끼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계속 네안데르탈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